안녕하세요. 소금입니다. 제가 오늘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한 의자 조립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. 요즘 알리익스프레스가 말이 많잖아요. 근데 제가 싸게 이용을 많이 했었고, 요즘에 제 방에 이제 쓸만한 의자도 없고 혹시나 의자가 필요해서 주문을 했는데요. 요거 조립 한번 해보려고 영상을 켰습니다. 일단 테이블부터 뜯어야겠죠? 이런 거부터 제거하고 포대팔도 필요하니까 조심히 뜯어서 꺼내고 넣을게요. 수거할 때 가위타 좀 안 보이잖아요. 이빨로 좀 더럽긴 한데 테이프가 진짜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요 주소 다 나오네.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테이프를 다 뜯어냈습니다. 주소가 너무 적나라하게 다 보였는데 찾아올 개념은 없겠죠? 그런 개념이 없는 거지 정말. 우와. 일단은 전부 찢어내고 테이프도 이만큼 모았습니다. 열어볼까요? 내용을 꺼내야겠다. 일단 의자 커버 의외로 포장이 잘 돼서 이 바닥, 의자 바닥 조립하는 법은 쉬우니까 금방 똑딱똑딱 해볼게요. 바닥이 좀 풍성하게 세워야 괜찮아요. 또 테이프 지우고를 넘어서 이걸 이거 올려야 돼. 테이프 지우고를 넘어서 뜯어내고 이렇게 도구가 있고 설명은 따로 딱히 없는 것 같아. 일단은 있는데 내가 못 보는 것 같아. 이게 의자 다리겠지? 하나하나 뜯어줄게. 이게 끼우는 것 같아. 또 안에 뭘 집어넣어야 되나? 요거를 끼워놓고 이제 바닥 부분에 있는 것 같아. 요 밑에 바닥 조립을 하도 많이 하니까 이제 봐도 알아.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. 바퀴 연결하고 바퀴 연결 끼워놓고 바퀴 연결부터 합시다. 일단 조립은 힘들지 않았어요. 요게 밑에 있는 줄 알았는데 요 위에더라고. 이게 올라가는지 안 내려가는지 뭐 의미는 없는 것 같고 딱히 모르겠어. 아직 안 앉아봐서 모르겠고요. 요거는 반대로 조립하니까 왜 안 들어가지 했는데 역시나 맞았어요. 공 있는데 여기 부분이 연결부위에요. 그 알리익스프레스 들어가 사진 다시 들어가서 봤거든요. 이게 맞더라고. 근데 이미 알고 나서 끼우고 나서 봤는데 맞게 한 거더라고요. 뒤늦게 확인했다. 바퀴는 자꾸 가끔 빠져. 단단히 나오면 좋겠어. 그래서 보시면은 요 군데군데 까진 데는 좀 있어요. 아무래도 중국제다 보니까 그런 거. 의자 특성과 그런 걸 수도 있고 한국 거라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고. 풀어봅시다. 풀어보면 바퀴가 빠졌어. 잠시만요. 바퀴 좀 끼우고 한 손 끼우기 카네. 슉 됐다. 생각보다 조립이 어렵지 않아. 요런 의자입니다. 사이즈는 좀 작은데 남자가 쓰기에 그런 것 같긴 한데 나쁘지 않다. 엉덩이 딱 닿을 정도? 뭐 엉덩이가 이만한 사람은 없잖아요. 쓸만하다? 그리고 폭신하고 저는 요런 게 너무 좋아서 산 거라 사실 이 리본 디자인 너무 귀여웠어. 의자도 제가 좋아하거든요. 방에 의자 하나 놔드렸어요. 저희 뭉치가 올라가면 강아지가 올라가면 좋아할 것 같아요. 귀여워. 인테리어에서 보면 딱 완전 강추합니다. 이거 앉아봐야지. 쓸게 쓸만한 것 같아. 앉아보고 또 말씀드릴게요. 간단하게 고정되는 게 간단한 거 하면 저게 뭐지? 아이고 조심. 아슬아슬하긴 했는데 괜찮다. 근데 등받이가 너무 낮다. 써보니까 디자인은 강추인데 여기까지밖에 안 와서 딱히 편하진 않다. 인테리어는 만점. 편리함도 써봐야 할 것 같아. 어쨌든 그래도 추천을 합니다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러분. 조개 모양, 리본 모양 느낌이죠. 안녕. 뿅. 조립은 요거 나사 박는 거 쉬웠어요. 네 군데 딱 맞춰서 부분 맞춰서 하면 되고 조립은 요거에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.
나사구멍에 넣고 이렇게 돌리면 돼요. 그럼 진짜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